아, 팥불이 댓글에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군대 다녀왔습니까? 아, 저는 갔다 왔죠. 이미 군복으로 다 증명됐어, 우리. 저도 어? 갔다 왔습니다. 뭐 안 간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 미필이냐, 이 설마? 미필은 없고, 여기 오... 사회복지요. 산업기능이 올리는 산업기능이 사회복지가 아닌다. 또 명칭이 민감하거든요. 지금 오늘 군필자 다섯 명이 모여서 뭐라 하는 겁니까? 늘 팥뿌리에게 달리는 이 군대에 대한 궁금증. 군대의 추억 풀어보겠습니다. 와. 내 추억은 역시 일단 먹을 것부터 준비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먼저 한번 일단 제 앞에 지금 슈넬 치킨하고 크림우동. 아, 네. 이 슈넬 치킨은 거의 뭐 군인들한테는 황금 올리브 같은 존재. 그렇죠. 일단 이 돌리기 전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야, 달러 달러. TX에 가면 이쑤시개가 있거든요. 이쑤시개로 이렇게. 아, 저거야 저거야. 살짝 뜯어가지고. 아, 저거였어. 네. 깔깔이 입은 병장이 직접 돌리러 간다는 거는 오늘 신병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번 파티해주는 거지. 일단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구막사에서 신막사로 바뀌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막사가 이제 푸른 거탑 같은 데 나오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장삐쥐의 신병이 신막사 아닌가요? 아, 맞아요. 거기 신막사야. 거기, 거기 신막사죠.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풀 신막사. 와. 저는 장비 전부 다 새 걸로. 아~ 그때는 그러게 참 부러웠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맞지 막 내 6.25 때 쓰던 진짜 스톤 같은 거. 아니 진짜 썼어. 어, 아니 짱이 입지가 끼어 있었어. 아 진짜. 과하다. 물 담아 먹으면 그 안에서 오글 냄새 나요. 냄새가 진짜 냄새가. 어. 그 씻을 때 치약 넣고. 아, 아 진짜. 예. 저게 그거 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와. 그때가 온다. 휴넬 치킨 한번 볼까요? 아, 아니, 냄새 미쳤네. 냄새 미쳤다. 진짜 각종 프랜차이즈 치킨을 다 먹어봤는데 이 느낌은 이것만이 할 수 있어. 어. 와, 이 눅눅한 이 튀김. 어. 이런 맛도 맛있다. 식감은 가위 약간 편의점 치킨이랑 비슷할 것 같아. 잠깐만. 크림우동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기. 맞아, 이거 안 뒤집어 주면 밑에 눌러붙어요. 와. 한번 다시. 아직 감각 살아있네. 저걸 이제 모르고 그냥 넣은 채로 풀로 돌려서 딱 선임 갖다준다. 위에는 말라버리고 밑에만 뜨거워가지고 이상한 빈대떡처럼 갖다준다. 아, 밑에 눌러붙어서 딱딱해져. 바로 얼굴에 던지는 거지. 야, 저거 이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궁금한 게 답을 안 해. 내가 스프린트는 이건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와, 야, 이거를 주네치킨이랑 같이 먹는 거 진짜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데. 짱배도 한번 먹어볼래? 아우. 저 처음 먹어보는 크림우동. 짱배 크림우동 처음이가. 입이 다르네. 어때? 그냥 뭐. 좀 싸구려 오뚜기 스프 맛나는데. 싸구려? 나를 지켰던 우리의 시간이 싸구려가 되다니. 부임들도 좀 사주고 했어요. 제가 참 특이한 게 마트님이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아, 그럼 막내가 길었네. 동기생활관이라 해가지고 시집길 안에서 잘 사먹던데. 나는 또 막상 내가 챙겨줘야 되고 뭘 할 줄 알았는데 본인들만 시간이 좋더라고. 이게 약간 선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자체를 불편해하더라. 그래서 그냥 일단 사기만 하고 먹을 때는 같이 내 먹어라 이렇게. 저는 가만히 이제 빠져서 TV 보고. 아, 진열이 성격상 본인은 나는 크림우동 머리에 맞으면서 똑같하게 부임한테 잘해주려 했는데. 김지민 선배님, 저 개인의 시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받았을 그 상처가. 아, 어우. 그 다사다난한 진열이의 군생활 추억의 음식 한번 뽑. 저는 이걸 골랐습니다. 부임들과의 추억. 아니, 이거만큼 뭔지 싶은데 그냥 시중에 파는 과자잖아요. 군대에서는 이 과자가 특수한 의미로 좀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때? 주말에는 연등 시간이라. 아, 맞아 맞아. 이제 원래는 밤 10시 되면 네. 무조건 잠을 강제로 자야 돼. 10시에. 네. 아. TV 연등 시간에 TV 보면서 그냥 TV 안 보거든요. PX에서 미리 그날 TV 연등에 대비해서 얼굴 바리바리 싸놔요. 태화관 가운데 이렇게 세팅해 놓는 거지. 실제로는 진짜 열 몇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파티네 파티야.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은 그러면 선임병이 이제 사고. 아, 네가 그냥 원래 그게 우리 생활관 문화였어. 그때는 내가 막내 때 내가 또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아, 월급도 적었을 텐데. 아니, PX가 싸. 노래방 과자 같은 게 1600원인가? 어, 맞아요. 아, 싸긴 싸요. 커너스 팝콘이 진짜 짰어. 커너스 팝콘 가성비 진짜. 그때 병장이
14만 원 정도. 상경제가 10만 원. 지금은 뭐 한 50만 원. 민들은 사실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 거기에서 신한 카드를 이렇게 만들게 해줍니다. 나라 상한 카드라고 이제. 근데 지금도 있어 집에. 자, 이게 우리 때 나라 상한 카드. 야, 딱 저거야. 아, 이걸로 막 그 전화도 하고. 네, 맞아. 문화 생활 많이 했어. 근데 나오고 보니까 그냥 다른 카드도 혜택이 많더라고. 아, 그러니까 조교였죠. 아, 유격 할 때 잠깐. 유격이 뭔지 모르잖아, 니. 금속 사이에 벌어지는 그 유격 말고. 머릿속에 그 장면 몇 개 정도 있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장면이야, 있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군대 체험판. 4급은 4급끼리만 딱 생활을 해요. 4대 4중대였는데 1, 2, 3, 4, 4급 부대가 다 4급이야. 우리는 큰 애는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단독 군장을 시켜요. 그 와중에 꼭 쩐심 있어가지고 완전 군장으로 뛰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온 김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는 건데, 맞죠? 그냥 객기야, 객기. 웰빙 부대라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요즘 말하는 비만 부대라고. 근데 그거 훈련하면 5주 하지? 진짜 효과 있습니다. 살 진짜 많이 뺍니다. 우리 훈련은 5주 동안 안 받아요. 4급은 4주만 받습니다. 와, 4급이라고 4주 받는 거야? 전 참고로 원래 1급이었습니다. 4층에서 떨어져서 어깨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4급이 됐습니다. 와, 4급에는 4층에서 떨어져서 4급 떠서 4중대에서 4급 훈련 받았네. 와, 이제 산업체에 간 당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 군인 아니잖아. 이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어몽어스 아니에요? 귀엽다. 어몽어스. 에,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산업기능 용원일 때 했던 거는 이 미숫가루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닌데 저는 이제 포장. 그런 게 좀 궁금하다. 산업기능 용원들은 위계 이런 거 없는가? 그것도 온 순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의 직급. 그러니까 우린 반장님, 과장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럼 닌 뭔데? 무슨 뭐야? 저는 사원이죠. 짱사원이네. 짱사원. 그냥 김사원이지. 그 잔업 특근 하면은 1.5배여서 거의 200만 원. 와. 그때 당시 10년 전에. 2년 3개월 지나고 나서도 계속 하고 싶겠다. 실제로 말뚝을 받는 애들이 꽤 많았어. 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초밥도 사 먹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이게 공단에 홈플러스가 있었습니다. 9시 되면은 그냥 초밥이 6,800원이었는데 마감세까지 가면 3,900원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9시 반에 모닝 끌고 가서 초밥 사고 캔맥주 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애니 보면서 한 잔. 우리 전무할 때 얘는 그러네. 나름의 연등을 했네. 당시 추억이 떠오르는구만. 딱딱하냐 근데? 오, 옛날의 맛. 옛날 맛. 아, 옛날 20대 초반 그것마저 좋았는데. 변했다, 변했어. 이미 너무 고급져졌다. 연어만 먹겠습니다. 변했다. 장배, 앞으로도 좋은 것만 많이 먹으라 그냥. 그래. 아, 다음은 지금 약간 가장 예비군 보스가 강하게 풍기는 저는 라면입니다. 라면. 이야. 라면 하면 다 보글이라 생각하겠지. 그냥 보글이가 아니야. 된장통. 된장통 뭐야? 된장? 왜 보글이 그냥 여기 이렇게 톡 까가지고 수프 넣고 뜨거운 물 붓고 이렇게 넣어 먹잖아.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았어.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이 일회용 봉지가 한장 구비가 돼 있었어요. 자, 여기 깔아. 그리고 한 4등분 해줍니다. 잠시 없어. 다 넣어. 아낌없이 다 넣어. 4분 정도 돼. 다 했습니다. 아이고야. 궁금하다. 오? 아, 뭐야? 오, 맞지? 오, 소리 나오지? 오, 맛있겠다. 훈련 때 먹으려면. 아, 이거 먹어봐야 돼. 오. 너구리를 뛰어넘었다. 아, 근데 된장통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약간 대대로 갑옷처럼 집안에 가득. 아, 근데 군대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군필적 부도의분들 중에서 또 뭐 여기 나오지 않은 본인들만의 문화가 있었던 분들. 그치? 이런 거 적어주면 댓글로 적어주면 오히려 너무 신기하지. 이런 거 소개하는 시간이야, 이런 거. 네. 국물 어떻게 먹어요, 국물? 어? 국물. 그럼 그냥 먹으면 되지. 아, 이거 뜨겁다, 야. 저는 약간 요 느낌의 부대랑은 조금 달랐어요. 근무 시간이 늘 밤이었어. 우리도 낮에 그냥 놀진 않고. 대빠네. 뭐 이 정도는. 맞다시. 제가 수색 나갈 때 챙겨갔던 것들. 취사병들이 아침밥을 해요. 여기다가 밥만 미리 받아가는 거지. 여기 챙기고
요것만 이렇게 챙겨갑니다. 요거는 소시지고 얘는 약간 비빔 양념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산 안에 가서 처음에 막 이제 그냥 수색해 체크할 거 체크하고 4시간 6시간 있어야 돼. 그 있다가 심심해 배고프고 그럼 이제 슥 꺼내는 거야. 다시를 그래서 요거를 적당량을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대충 이렇게. 어, 전 더 짜야 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 오, 이런 거. 저. 아, 이쑤시개. 이쑤시개로 이렇게 예쁘다 해야 돼. 아, 그거지. 째야지. 아, 이거야. 왜 뜯어지는구나 저렇게. 되죠 되죠. 이런 걸 알려주라고 선임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와, 요거를 그냥 넣을 수가 없지. 이걸 어차피 네가 먹을 거니까. 어, 이거 나 먹을 거야. 아, 다 이 공감할걸? 기억난다. 왜냐면 훈련 나가면 손이 더럽잖아. 맞아. 내가 웃기려고 찍어내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군대에서 이런 기분 아니지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그 도시락통에 담겨져 있는 그거. 아, 옛날 생각 난다. 김은 손을 할 거면서 피파도 왜 입을 하지 이해가 안 돼. 살짝 묶어줍니다 여기를. 어. 아, 이렇게 해서. 아, 이 느낌 좋거든. 자, 이제 이거를 먹어야 돼. 근데 숟가락이 없대니까. 아, 여기를. 아, 저렇게 먹었다고? 아, 진짜 짤주머니처럼 먹었다. 약간 소스 짜듯이. 오, 예뻐. 왜? 와. 오, 기발하다. 뭐 냉동 먹어, 뽀글이 먹어, 연등도 하고. 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음식 보너스로 한 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짬뽕. 와, 퓨전. 포장지가 바뀐 게 더 맛있다. 원래 왕뚜껑처럼 이렇게 넓적했어요. 맞아. 이게 웬 공화춘이랑 간짬뽕이냐 해도 짬뽕과 짜장의 조합이거든요. 와, 또 개봉식 간다. 핫. 괜찮아. 와, 야, 피지컬로 밀어버리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딱히 누구의 추억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만큼 그냥 구별자라면 다 그치. 아는 조합. 라면 두 개 분량이라. 오. 오. 아. 와. 와, 뭐? 자, 짬배 예전으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아, 차가워. 아, 우리 추억이 차갑다니. 저 리액션 하나가 정말. 어, 잘 먹네. 맛있네. 이 국군 장병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4급 경례 한번 보고 끝냅시다. 자, 4급에 대한 경례! 4급 경례, 안녕하세요.